우리는 교사 교류 사업으로 몽골에 다녀온 장병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 로봇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뭐 기다렸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공립입니다. 3시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딱 내렸던 첫 느낌은 어떤 학교에 가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게 힘든데 이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혀 모르는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어떤 환경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초원과 유목의 나라 몽골. 몽골의 학교는 12년제로 초중 의무교육 9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학교가 급수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학년만 1학년에서 12학년인데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학교 이름은 설립 연도순으로 1번 학교, 2번 학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부르는데요. 우리가 찾은 53번 학교는 근처 학교가 무너지게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가면, 마스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가면은 왜 쓸까요? 자, 혹시 갔어? 갔어, 요즘? 마객이 하나, 두 개. 이 먼 곳까지 교사들이 온 이유는 뭘까요? 이제 뭐 7년 차긴 한데 이렇게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익숙하지만 몽골의 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가르침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수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전통놀이, 뭐 한류. 애들은 이미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오기 전에도 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런 한국과 관련된 것들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 이제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같은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우리나라 가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 여러 나라 가면 뭐 몽골 가면 다 가져와서 그냥 비교하고 그냥 비교하는 걸로 끝내야지 뭐 우리나라 가면의 아름다움, 한복의 아름다움, 한식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교하는 거에서 끝내야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 먼 타국, 한국에서 온 김준혁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은 이를 점차 배워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교사가 오고 간다는 것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 수업, 학생과 관련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전공 과목인 로봇을 매개로 몽골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만난 장병철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하고 계속 자매계를 맺어서 뭔가 할 수 있거든. 네. 너네도 나중에 몽골을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좋겠다. 그러니 내일 잘해야겠지. 네. 장 선생님은 몽골에서도 로봇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일이 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네요. 제가 그 로봇 동아리를 꾸미면서 그것이 연결이 됐어요. 신일흥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21일 날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기로 해서 지금 오늘 연락을 최종 계획 연락을 받았고요. 20일 날 서울 로봇고에 와서 학교 전체 시설을 보고 견학하고 그리고 그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과 방문 주신 신일흥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속적인 교류 사업에 대한 자매결혼이나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해드려서 몽골에서의 로봇 동아리 아이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그렇기에 많은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많은 부품들을 직접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애착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17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17명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같이 공부해서 남겨놓고 온 장비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아직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약속해서 온 게 있는데 화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공부를 하자고 약속을 하고 왔대요. 몽골에서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인구가 적고 땅이 넓은 몽골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분명 많을 것이라 생각한 장 선생님은 무인기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 드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 수업, 한국어 수업만 진행을 한다면 좀 쉽게 표현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만족을 못할 것 같고 학생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저도 보람이 좀 덜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할 때도 제 전공 수업을 어떻게든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졌고요. 수업 주제가 두 주씩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끝날 때쯤 그쪽 초등학교 매니저, 우리는 교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쪽은 매니저라고 표현하는데 초등학교 매니저가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너네가 다음에는 어떤 수업을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해서 아 기회는 이때다. 케이팝 이런 거 말고 원래 계획된 뭐 한국 음식 이런 거 말고 준비해갔던 로봇 관련된 거 뭔가를 하자 라고 해서 두 번째 했던 게 바로 그 종이 드론이었습니다. 그걸 첫 주 수업을 끝내고 나니까 학생들도 좋아했고 매니저님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제가 100일 동안 배웠던 걸 얘기를 하면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 뭔가를 베풀어주러 간다거나 라는 생각을 출발하기 전부터 나는 그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가리고 갔지만 이 활동은 그런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느끼고 올 수 있었던 게 첫 주제가 끝나고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갔을 때가 비행기였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좀 문제가 일어났어요. 손바닥 크기에 고기만두가 있어요. 안에 고기만 들어간. 이거 내기 비행기 날리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한 걸 하는가 봤더니 멀리 날아간 사람이 이기기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뜯어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저 모습을 봐라, 애들 노는 모습을. 근데 저마저도 거기에 소란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분이 보시는 걸 못 본 건 저 애들이 노는 그 모습에서 지금 보면 멀리 날리려고 애를 쓰면서 너가 수업할 때 어느 부분을 만지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간다고 수업을 했을 거고 그 왜라는 이유를 애들이 놀이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더라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 여기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가야지. 심지어 그쪽 선생님들에게도 선진 교수법을 알려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반대된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여기는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교사교류 사업에서는 우리와 못한 것, 우리와 틀린 것을 혹은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걸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게 아닌가. 그게 100일 동안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어요. 몽골에서의 숙소. 크고 작은 불편함들은 있지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미안하지만 가족들이 이해해 준 고마움에 매일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장병철 선생님과 김준혁 선생님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저번에 타투 장만이구나. 두 사람은 몽골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하러 갑니다. 웃음으로 작별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선생님. 낯선 나라에서 새로움을 다짐했던 순간, 교사로서의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반복되었던 일상 속에서 혹시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나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처음 교직에 들어섰을 때 두려움과 설레임,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봤던 온기 어렸던 눈빛, 몽골은 그것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몽골은 낯선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제자들과의 시간이 머문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드너스 지질 자스 바열라. 데 비 마네 타니 마르타고이. 저는 더 바열라 그랬지. 월급 월급 빌드스. 그 랭글로 마나게를 이렇게 미스 바열라 그랬지. 박사 них сайн байлаа шүү. Бас нөгөө гоё илэв зааж өгсөн байлаа. Тэр илмий заавал бас гэр бүлийнхэндээ зааж өгөөд бас өөрөө ч их сайн сурнаа. Багштай хайртай шүү. Гурван сар хамт байгаад баярласан. Тэгээд бидний мэдгүй зүйлүүдийг бидэрт мэдүүлээд хийж чадахгүй зүйлүүдийг хамт хийгээд рок тусгай зааж байна. Баярлалаа. Тэгээд дахиж зүйх боломж олдвол бидтэй хамт байгаарай. Мэдээсээр бид чадвал гайгүй шиг бидээ царцсан дисгээр солонгосч нарыг явах тусгачаа зан. Тэгээ нөө баахны өдрлөгтэй машин их тоглоод байсан. Тэгээд яг тийм холбоотой хотуудын нэг сайн мэддэг угаас ойлгохгүй бас тэгээд яг тэрийг бол маш сайн яг ойлгоцоод бас чам биш их тос тэнд нь байл. Тэгээд ерөнхийд бол энэ нэс бас тош. Тэгээ бас өнөөдөр ч бас гоё л л та. Гэхдээ миний хувьд бүртгэлгүй байсан. Тэгээд дахиж хэрэг Монголд ирэх боломжтой үйл заавал манай сургууль хийсэн гоё. Бид нэртэй дахиж уулзаарай. Спасибо. 빨리 만나고 싶어요.